안녕하세요. 콩알맘입니다. 7월 4일 월요일 동결 배아 4차 이식하러 가고 있습니다. 아, 전에 13차 때 두 개 채취를 해서 사실 신선으로 두 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하나가 카테터에서 안 나오는 바람에 억지로 두 번 이식하는 것보다 뒀다가 동결을 하자고 하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저번에 어차피 실패를 하고 나니 처음에는 왜 하나가 안 들어갔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실패하고 나니 아 하나 동결해놓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요 며칠 뭐 어깨도 아프고 막 도수 치료도 받고 하느라고 컨디션이 엄청 꽝이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하다 보니까 그 보통 쇼핑몰이 주말에 배송이 없잖아요. 택배사가 쉬니까. 그래서 월요일날 금요일 오후 거부터 금, 토, 일, 월. 그러니까 거의 금, 토, 일, 월. 한 만 3일 거 물량이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물량이 좀 많아요. 그래서 항상 주말에 하루도 안 쉬고 미리 나가서 포장을 1인 사업자다 보니까 포장을 미리 해놓고 뭐 그런 식으로 혼자 대처를 하는데 월요일 아침에가 제일 바쁜데 오후까지도 그래서 월요일은 주로 약속도 안 잡거든요. 근데 갑자기 내막이 빨리 두꺼워지는 바람에 월요일날 이식 날짜를 잡혔어요. 그래서 원래는 수요일 목요일 줄 알고 수목은 또 온라인 쇼핑몰이 조금 한가하거든요. 근데 본의 아니게 월요일날 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미리 또 힘든 일은 될 수 있으면 이식하고 나서 안 하려고 아예 일을 쉴 수는 없지만 무겁거나 힘든 일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안 하려고 이제 몰아서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이식 날이 정해진 날로부터 금, 토, 일 진짜 눈, 코, 뜰 새 없이 바빴어요.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름 계획형 인간이다 보니까 계획을 다 짜놨는데 갑자기 공동사업자인데 은행을 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은행을 갔다 오고 하니까 시간이 한 30분이 모자라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가지고 원래는 1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12분 정도, 15분 정도 늦게 출발을 했어요. 그래서 다행히도 차가 안 막혀서 2시까지 와서 링거 맞고 이제 2시 반에 이제 이식하기로 했는데 간당간당하게 2시에 도착할 것 같아요. 만약에 이 상태로 안 막히고 가면 2시 도착인데 만약에 중간에 뭐 사고가 나서 막힌다 그러면 2시가 넘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동결배야 한 개고 예전에는 이제 뭐 하나 하면 불안하고 뭐 세 개 이식 뭐 하고 싶다 해서 세 개도 해본 적이 있는데 뭐 세 개든 하나든 크게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제는. 그러니까 하나라도 이식할 수 있는 거에 그냥 요즘은 감사하거든요. 이제 난저다 보니까 공남포 나와가지고 이식도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하니까 또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고 하나라도 이식할 수 있는 게 어디냐. 그리고 이제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1, 2, 3차, 5차 할 때 너무 몸이 힘들고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때보다 몸 상태가 안 좋다면 사실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좀 약간의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노력을 했을 때 결과물이 빨리 안 나오면 쉽게 속단하는 하고 다른 일을 찾는 편이에요. 일적인 부분은. 근데 사실 임신 아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과정 자체도 결과를 떠나서 과정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차피 포기할 마음이 없으면. 근데 뒤로 고차수 갈수록 몸이 많이 망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호르몬 수치는 안 좋았다가 조금 운동하고 좋아졌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내막이 그전에 항상 얇았었는데 뭐 운동도 하고 뭐 마사지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쑥등도 하고 지압 슬리퍼도 신고 등등 뭔가를 하니까 내막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. 뭐 영양제도 잘 영양제는 원래 잘 챙겨 먹긴 했는데 피검사를 자주 하니까 부족한 영양소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양제를 바꿔보기도 하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약으로 먹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주사 같은 것도 맞아보고 뭐 칼슘도 부족하다 하니까 알약으로 먹다가 액상으로도 바꿔보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최선을 다해서. 그래서 일단 수정률 좋아졌지, 배아 분열 속도 좋아졌지, 내막 좋아졌지. 그러니까 요런 거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남편이랑 사이가 좀 좋아졌어요. MBTI가 그게 뭐 그냥 재미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되게 그래도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 되게 어느 정도 한 7, 80%는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. 본성 같은 경우는. 그래서
그전에는 너무 나랑 달라서 자꾸 아, 왜 이렇게 해? 라고 그걸로 인해서 둘이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아 이런 사람이구나 알고 인정하니까 싸울 일이 많이 줄었어요. 그러니까 원래 싸움이란 게 한쪽에서 이해를 하면 조금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너무 달라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싸웠는데 아 다른 사람이구나를 인정하고 나니까 남편이랑도 요즘 사이가 좋아졌어요. 그래서 개선된 게 내 몸 상태, 뭐 배아 상태, 남편과의 사이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어서 그냥 언젠가는 조만간은 되겠지 막연한 생각으로 항상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항상 떨리는 거 마찬가지예요. 이 시각이 전날부터 사실 잠을 못 잤고 어제는 푹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하철 퀵 10시 반 예약해놨는데 아저씨가 8시 반에 오신 거예요. 그래서 한 6시간밖에 못 자고 나오긴 했는데 일단 링거 맞으면서 좀 쉬면 될 것 같고 아 일단은 이제 처음부터 뭔가 1, 2, 3차 때부터 제가 뭔가 노력을 하고 준비를 했다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걸 깨닫는데 좀 시간이 10차 넘어가서 뭔가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이렇게 뭔가 느껴서 내 몸을 스스로 좀 좋게 만들자라는 동기부여가 된 거는 병원을 옮기고 나서 선생님과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선생님이 실패했을 때도 다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그냥 조언 뭐 그런 것들이 좀 큰 좋은 영향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. 만약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일단은 자꾸 안 되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노력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하면서 제가 그 노력들을 하면서 몸이 조금 건강이 되게 많이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거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제 건강이 우선인 거지 임신이 우선이진 않아요. 일단 뭐 건강하게 준비를 하면서 내 건강에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애를 갖고 싶지 내가 막 목숨 바쳐서 애를 갖겠다 이런 마음은 또 아니기 때문에 뭐 누구나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지금 몸 상태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거 얼굴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뭐 좋아지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이식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 아 장마철이라 혹시 몰라서 양산 겸 우산을 가방에 넣어 갖고 왔는데 넣어 갖고 오길 잘했네요. 빗방울이 크게 또 떨어지기 시작하네요. 아까 아침까지는 맑더니 지금 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도 중간에 차가 안 막혀서 2시 안에는 도착할 것 같아요. 이따 뵙겠습니다. 드디어 병원에서 나왔습니다. 아까 2시에 병원 도착해서 한 2시 15분인가 20분쯤부터 인프라 리피드 20%짜리 250ml 꽂고 시술실에 들어가서 한 2시 30분인가 40분쯤 배아 이식하고 동결배아가 사실 하나라 해동되다 잘못될까봐 조금 이틀 전부터 불안했어요. 사실은 카페 글 같은 거 보니까 해동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. 어떤 분은 두 개 해동하다가 두 개가 다 폐사됐다고 해서 그 글을 며칠 전에 우연히 보게 돼서 좀 많이 이틀간 잠을 못 자고 조금 불안했어요. 근데 다행히도 해동이 잘 됐고 해동하고 나서도 분열이 잘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괜찮은 배아 같다고 선생님 안심하라고 하셔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배아 사진 보고 한 2시 35분 40분쯤에 이식 준비 다 된 상태에서 이식을 한 것 같아요. 이식은 5분도 안 걸린 것 같고 저번에는 이제 두 개를 넣으려다가 하나가 안 나오는 바람에 조금 더 걸렸는데 오늘은 5분도 안 걸린 것 같고 일단 저는 이식하고 나면 시술실에서 1시간 정도 쉬다가 1시간 후에 침대를 간호사분이 갖고 오면 침대를 옮겨서 다른 병실로 회복실로 가요. 근데 이제
얼마 전부터는 회복실도 6인실이 아닌 1인실로, 그러니까 혼자 편히 쉴 수 있게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좀 넓어요. 뭐 화장실은 안에는 없지만 바로 나가면 문 옆에 화장실 있고, 그래서 최대한 좀 병원이 좀 환자한테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 편하게 이식하고, 그러니까 제 몸이 문제인 거지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. 집에 귀가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아까 만약 6시에 끝났으면 오히려 1시간 넘게 걸렸을 건데 지금 퇴근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 7시 반 넘어서 출발을 했더니 도착 예정 시간이 한 50분 이내로 줄어서 한 8시 반 안에는 집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. 아, 저번에는 이제 선생님이 항상 그 피검사 그 기간을 13일 아니면 14일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잡으셨거든요. 왜냐면 배아가 느린 배아도 있다고. 근데 요번에는 뭐 주말에 괴롭지 말라고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배아 상태가 좋아서 빨리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11일째 피검사를 하기로 해서 오늘 4일날 이식을 했고 7월 15일 금요일날 피검사를 했어요. 아마 18일날 한다고 했으면 저는 또 지옥 같은 주말을 보냈겠죠. 근데 다행히도 주말에 안 하고 11일째인 15일날 피검사를 하기로 해서 좀 기다림의 시간이 2-3일이라도 짧아져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그동안 슬기로운 이식 생활을 충분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식하고 나서 쉬어야 되는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괴로운 시간인데 한시도 가만히 안 있는 사람이라서 이번엔 좀 잘 쉬어보고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.